선생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온 뒤에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졌죠.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요. 다육이가 예뻐지는 계절, 선선한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 오늘은 바이술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와인빛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와 함께 또 오늘 예쁜 아이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애들 1번부터 그럼 또 시작할게요. 전 영상에서 올렸던 홍등인데요. 그때보다 가운데가 이렇게 더찐 레드 자주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홍등 중품이에요. 15cm 원형포트에서 넘쳐나는 사이즈고요. 이런 수형이 있고요. 이런 수형도 있어요. 이런 수형도 있습니다. 전체 이렇게 레드빛이라고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거 아시죠? 홍등. 이렇게 중품이 물들고 이렇게 멋진 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이 아이는 홍등 2만원이에요.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큰 사이즈도 아니고 딱 아담 사이즈 라울이에요. 목대를 가졌고요. 밑에 자그를 달고 있는 수형이에요. 12cm 정도 되는 라울입니다.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사이즈예요. 이런 수형도 있습니다. 이 친구 라울은 5,000원이에요. 노즈 금 골드예요. 이 친구는 골드빛으로 물이 드는 애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고를 완전 따글따글 달고 있는 수영이고 목대를 갖고 있는 수영이에요. 사이즈는 25cm가 넘는 사이즈의 대품이에요. 이런 수영이 있고요. 이런 수영도 있어요. 이 친구는 레몬노즈 금 골드입니다. 이 아이 25,000원이에요. 완전 진짜 멋져요. 이 친구 찐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고성 돌기예요. 이렇게 로제트에서 돌기가 나오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외두에도 진짜 단가가 높은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오두 군생이에요. 20cm가 넘는 대품이고요. 목대를 갖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외두에도 단가가 있는 이 아이는 오늘 진짜 초특가 5만원에 판매할게요. 요런 수양이 있고요. 요런 수양도 있어요. 이 아이는 고사홍 돌기예요. 롯데로즈 오늘은 이렇게 중품 하나 올려볼게요. 이렇게 목대를 갖고 있는 수행이고요. 사이즈는 15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얼큰한 얼굴에 자글을 하나씩 달고 있는 수행이고요. 찐 핑크색으로 물들이면 너무나 예쁜 아이죠. 이 친구는 더스티 로즈고요. 이 친구는 이런 수행도 있고요. 이렇게 얼큰한 얼굴에 자글을 달고 있는 수행입니다. 이 아이는 더스티 로즈 8,000원이에요. 또 아레나스 한번 올려볼게요. 이 친구도 파스텔 핑크색으로 물들이면 너무나 예쁜 아이예요. 로제트 자체만 해도 지금 이렇게 꽃같이 너무나 예쁜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6도 이상으로 나갈게요. 이 친구 사이즈는 18cm 정도 되는 중품이에요. 이 아이는 아레나스 16,000원이에요. 오리진이에요. 오리진 오늘은 두 가지 스타일을 올릴 건데요. 오늘은 이 친구 5도 이상으로 나갈 거고요. 16cm가 넘는 중대품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친구가 로제트가 짧아지면 이렇게 살짝만 짧아졌는데도 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적신 군생 중대품 호리즌 16,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완전 꽃같이 너무너무 예쁘죠? 완전 얼큰한 얼굴에 자그를 이렇게 달고 있는 수영으로 크고 있는 중대품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하나같이 얼큰한 얼굴로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서 너무나 예쁜 호리즌이에요. 이 친구는 자연 군생이고요. 이 아이는 호리즌 2만원이에요. 오늘도 엘샤를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앞전에서 올렸던 애보다 로제트도 짧고 이렇게 살짝 로제트가 끝자락이 동글동글한 엘샤예요. 이렇게 초록이가 있고요. 이렇게 연두빛이 있는데요. 두 가지 느낌이 완전 틀리죠. 레드빛으로 물이 들면 다 예쁜 아이들이고요. 사이즈는 중품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초록이, 이렇게 연두가 있습니다. 두 가지 느낌으로 크고 있는 엘샤입니다. 이 친구 12,000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로망을 갖고 왔는데 오늘은 로망 12cm 원형포트인 사이즈예요. 이렇게 다 3두 군생이고요. 색감 너무너무 예쁜 로망 이 친구 5,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되게 매력적이 생겼죠. 색감하고 로제트가 진짜 잘 어울리는 하양 연화라는 아이고요. 찐 자주빛으로 물들이면 너무나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외도 군생이 있는데요. 이렇게 디딤장으로 이렇게 자주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하양 연화예요. 너무 예쁘죠. 군생이 더 예쁜 것 같고요. 외도는 6,000원, 군생은 8,000원이에요.
유아인은 아멜리 철아예요. 지금은 이렇게 손톱이 뾰족하잖아요. 동글동글하게 크면 예쁜 애이고요. 오렌지 핑크빛으로 물이 튀는 애예요. 사이즈는 12cm가 넘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쌩얼이랑 철어랑 엮여서 크고 있는 아멜리 철아 15,000원이에요. 유아인은 먼노예요. 살짝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오렌지 먼노 12cm가 넘는 사이즈고요. 3두 군생부터 4두 군생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5두 군생도 있는데 유아인은 한두 개밖에 안 되고요. 이 친구 먼노 10,000원이에요. 유아이도 이렇게 완전 파스텔 톤이에요. 이렇게 뽀얀 백분에 핑크색 파스텔 톤으로 물이 들어있는 애이고요. 유아이는 이렇게 3두 군생이고요. 7.5분에 이렇게 식자가 되어 있는데요. 12cm 원형부터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애인데 제가 7.5분에다 이렇게 심어본 거예요. 이 친구 파스텔 핑크색이 너무나 예쁩니다. 유아이는 파스텔 핑크라는 애이고요. 이 친구 12,000원이에요. 이렇게 12cm 원형부터 있는 사이즈예요. 영상에서는 제가 외두를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3두 군생이에요. 7.5분에 있는 사이즈고요. 2두 군생, 3두 군생이에요. 유아이 첼로는 5,000원이에요. 이렇게 손톱이 너무너무 예쁜 애예요. 도 완전 도톰하고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죠. 유아이는 홍미인이에요. 7.5분에 있는 사이즈고요. 하나같이 다 이렇게 통통한 얼굴로 크고 있는 홍미인이에요. 유아이 홍미인 2,000원입니다. 유아이는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완전 매혹적이죠. 이 친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로제트랑 색감이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했던 7.5분의 사이즈 블랙 코코예요.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완전 틀리죠. 로제트랑 진짜 색감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이렇게 너무너무 매혹적인 색감으로 크고 있는 블랙 코코 이 친구 4,000원이에요. 유아이도 같은 블랙 코코인데요. 유아이는 좀 덜 붙여진 아이예요. 이 친구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3개 정도 합식하니까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친구는 앞에 있는 아이는 좀 많이 굳혀진 아이고요. 이 친구는 좀 덜 굳혀진 아이인데요. 너무너무 예쁘죠? 가격은 같은 가격이고요. 이 친구는 블랙 코코입니다. 오늘은 고급진 바이솔 하나 보여드릴게요. 색감은 완전 와인빛이고요. 여기서 더 밝은 와인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지금은 약간 찐 와인빛이라면 유아이가 점점 크면서 로제트가 도톰해지면 밝은 와인빛으로 물이 드는 너무나 예쁜 아이예요. 레오폴드라는 바이솔이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외두에도 5,000원, 6,000원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꽃같이 유아이는 좀 더 예쁘고요.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 아이로 웬만하면 나갈 건데요. 자구가 다 달린 아이가 다 나가고 나면 이렇게 외두로 나갈게요. 그리고 유아이는 제가 앞에서 인사를 드렸던 유아이는 한 4개 정도 합식한 모습이에요. 유아이 레오폴드 오늘 초특가 2,000원에 판매할게요. 핑크색이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요. 점점 더 찐 핑크색으로 물이지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 친구는 25cm가 넘는 사이즈예요. 제가 앞에서 올렸던 애보다 사이즈가 더 큰 대품이에요. 이 친구는 아트 델리고요. 이 친구도 자구를 잘 트는 애예요. 이 친구 아트델리 대품입니다. 20,000원이에요. 가운데가 젤리젤리하게 크고 오렌지빛으로 물이 드는 7.5분의 1 사이즈 해맑은 젤리예요. 이렇게 5도는 하나밖에 없고요. 거의 다 3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해맑은 젤리 6,000원이에요. 가운데 핑크색이 예쁜데 이 친구는 전체 예쁜 찐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바이올렛 로즈 금이에요. 이렇게 2두부터 3두가 있는데요. 3두가 다 나가고 나면 2두만 남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바이올렛 로즈 금 20,000원이에요. 유아이는 이렇게 목대를 가진 공작새라는 애이고요. 레드빛도 아니고 자주빛도 아닌 와인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공작새예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외두에도 단가가 있었던 애인데요. 오늘 푸름이 이 친구 10,000원이에요. 드디어 한아름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 있어요. 이 친구는 7.5분에 있는 사이즈 다 이렇게 2두 군생이고요. 승수가 많은 여인은 한아름 젤리 6,000원이에요. 여인은 종자부터 아니고요. 7.5분에서 넘쳐난 사이즈 체리 섀도우라는 아이고요. 로제트 자체가 끝자락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커서 꽃같이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다 2두 군생이고요.
물이 들면 이렇게 예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애예요. 이 친구 체리 섀도우 6,000원이에요. 이 애는 파스텔 레온이에요. 파스텔 레온인데 약간 느낌 틀리죠? 너무 예쁘죠? 가운데 핑크색이 너무나 예쁘고요. 1.5분의 1 사이즈예요. 군생으로 키우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 친구 파스텔 레온 4,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완전 느낌 틀리죠? 이 아이가 미린이에요. 진짜 5분의 1 사이즈고 이렇게 색감이 조금 하나씩 하나씩 다 틀려요. 이런 느낌도 있고요. 이 친구는 미린의 3,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색감 진짜 예쁘죠? 이 친구도 9cm 원형포트에 있는 잼스톤이에요. 요즘 잼스톤이 또 인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나같이 다 색감이 가운데가 너무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의외드예요. 이 친구 잼스톤 5,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이렇게 연두연두하지만 군생으로 보니까 또 너무 예쁜데요. 이 친구는 또 퍼플색으로 물이 드는 애예요. 제가 이 친구 퍼플색으로 물이 들었다 외두를 올렸을 때 인기가 많았던 아이고요. 이 친구 퍼플색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옥고수리예요. 이렇게 3두 군생, 4두 군생으로 나갈게요. 이 친구는 옥구슬 6,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핑크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블랙 아이즈예요. 이렇게 다 2두 군생이고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더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블랙 아이즈. 지금은 이렇게 손톱이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 친구 5,000원이에요. 핑크 보랏빛이 예쁜 이 아이 이름은 쉐린이고요. 이렇게 2두 군생은 딱두 개밖에 없고요. 다 이렇게 외두예요. 이 친구는 쉐린 7.5분의 1 사이즈 3,000원이에요. 뽀얀 백분의 또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있는 베르테르예요. 12cm 원형 포트고요. 이렇게 하나같이 핑크 라인으로 물이 든 베르테르예요. 이 친구 6,000원이에요. 보라색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배반의 장미예요. 가운데 이렇게 보랏빛이 예쁜 아이고요. 9cm 원형 포트에 있는 사이즈예요. 이 아이는 외두는 5,000원이고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 4두 군생은 10,000원이에요. 가운데 보랏빛이 너무너무 예쁜 배반의 장미입니다. 마무리는 너무너무 예쁜 꽃같이 너무나 예쁘죠? 이 친구는 블랙 코코예요. 이 아이와 함께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푸르미는 그럼 다음 영상 금요일 오전 7시에 또 찾아뵐게요.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